1년 12달, 농가의 세시 풍속을 담은 정학유의 농가월년과 5월년에는 신명나는 돌이 깨질 후에 집안에 활기가 돈다고 노래하고 있다. 탁, 탁, 그 소리만 들어도 풍요로움이 묻어나는 농사 연장, 바로 돌이 깨다. 돌이 깨는 인간이 사용한 가장 오래된 농기구 중에 하나다. 곡식을 두들겨서 알갱이를 떨어내는 데 쓰는 탈곡 연장으로 손잡이를 잡고 장대 끝에 달린 회초리를 어깨너머로 넘겨 휘두르면 그 힘이 회전력으로 바뀌어 알곡을 떨어낼 수 있다. 이때 내리치는 힘을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들깨인데 회전 중에도 꼬이거나 엉키지 않도록 잘 만들어야 돌이깨질이 수월하다. 돌이깨질은 보통 여럿이 마주 서서 한다. 보기보다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 노래를 주고받으며 고됨을 달랬던 탓에 다양한 돌이깨질 소리가 전해진다.